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여러분 다들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우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백패커스에 도착을 딱 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한국에서 이런 걸 비닐봉지를 챙겨왔어요. 혹시나 싶어서 이 비닐봉지를 몇개 챙겨왔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샴푸도 넣고 어제 샤워하러 갈 거니까 이제 이렇게 샤워할 때 쓰는 이런 때타올 같은 것도 안에 넣고 그리고 저는 짐도 줄인다고 스킨 로션을 샘플로 이렇게 챙겨왔었거든요. 그래서 스킨 로션 샘플 요거 두개 안에 넣고 그리고 제가 갈아입을 속옷 안에 넣고 그리고 반바지랑 반팔티 마지막에 이거 타올까지 넣었어요. 넣고 이제 조리를 신고 이제 바스룸에 갔어요. 딱 갔더니 화장실이 세 칸이 있고 샤워룸이 세 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빈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문이 아니고 커튼이 이렇게 있길래 커튼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따로 이렇게 뭐 이걸 놔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 훅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거기다가 훅에다가 걸어놓고 너무 이제 장시간 비행기를 13시간 이상을 타고 가니까 너무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뜨거운 물로 그냥 구워버렸어요. 구우면서 아, 진짜 시원하네. 아 이제 좀 살겠다면서 그리고 이제 김이 확 나는 공간에서 이제 샤워를 딱 마쳤어요. 마치고 아 이제 좀 살겠다. 이제 샤워를 마치고 제가 가져간 이 타월 가지고 몸을 다 닦고 이제 또 수건을 옆에다가 또 걸어두고 그 습기 꽉찬 공간 안에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가 썼던 샴푸나 이제 타월을 꼭 잘라가지고 비닐봉지에 넣고 제가 입었던 속옷도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시 감아가지고 그리고 썼던 타월을 그냥 머리에 감고 이러면서 이제 샤워 마쳤다고 이제 다시 조리를 신고 주섬주섬 딱 나왔더니 짠! 서양 여자애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큰 바스타올 있죠? 이걸로 그냥 안에 속옷도 안 입고 그냥 요것만 딱 감싸고 거울 앞에서 이제 화장하고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애는 머리 하고 있고 막 화장하고 이렇게 있길래 조금 다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는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안에서 다 입고 나왔으니까. 아, 꼭 쟤네들은 좀 당당하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끝난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 바스타올만 두른 걸 갖다가 안에 안 입고요. 요요히 복도를 지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난 거기 되게 놀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 백패커스에 적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 바스타올을 샀어요. 여러분들, 이 바스타올은 정말 있으면 완전 좋아요. 있으면 이거는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한국에는 없죠. 그럼 호텔에 가면 조금 도톰한 바스타올, 좀 무거운 거 그런 거 말고 완전 얇은 소재 바스타올 있거든요. 이거는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얇은 거 엄청 작아요. 작으니까 가볍고. 그러니까 요거는 호주 오셔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아요. 샤워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저는 원래 샤워 안에 내 공간에 그 훅에다가 이제 수건을 걸어놨고 이렇게 했었는데 서양 애들은 그냥 이걸 그냥 그 커튼 봉 있죠? 그 위에다가 탁 걸쳐놓고 속옷도 거기 위에다가 툭 걸쳐놓고 자기 옷 갈아입을 것도 그 위에 그냥 툭 걸쳐놓고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더라고요. 샤워를 다 마치고 또 이제 수건으로 말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너무 소심하게 초기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아 누가 내 타올을 훔쳐가면 어쩌나 아니면 누가 내 속옷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저렇게 감싸고 나와서 이제 앞에서 드라이 좀 하고 드라이기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 드라이 머리 좀 말리고 거기서 이제 타올 감쌌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옷 이제 바스룸 안에서 이제 옷을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해서 처음 샤워를 하고 놀랐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호주 와서 또 사야 되는 게 뭐냐면 바스타올도 사야 되지만 조리도 사는 게 좋아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왔던 슬리퍼가 삼선 슬리퍼 아디다스는 안 가져왔어요. 애들이 다들 삼선 슬리퍼 아디다스 가지고 오는 애들은 100%다 한국 애들이라면서 그 아디다스는 안 가져왔는데 이제 그냥 밖에서 신을 조리를 가지고 와서 제가 샤워할 때도 그 조리를 신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물기를 계속 먹으니까 한 일주일, 이주일 후에는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좀 그랬는데 그래서 호주 오시면 한국에서 사시는 조리 말고 그냥 호주에서 빌라봉이나 록시 같은 데 가시면 조리 많이 팔거든요. 거기서 조리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편하게 신어요. 가볍기도 가볍고, 저는 이제 여행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무조건 가볍고, 진짜 실용적인 게
진짜 좋은 것 같거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조리 신다가 보면 정말 잘 떨어져요. 앞부분이 잘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애들 은근 많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식빵 먹고 나면 그 위에 유통기한 적혀 있는 그거거든요. 이거 식빵은 호주 가시면 계속 많이 먹을 거예요. 솔직히 토스트 많이 해 드실 거니까. 먹고 나서 요거 한두 개킵 해뒀다가 신발 떨어진다 그만 그렇게 딱 끼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작은 팁이에요. 살다 보니까 별별 걸다 하더라고요, 이제. 네. 제가 호주 오면서 필요한 거 이것저것 영상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